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. 바로 독도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 작품을 공개한 건데요. 독도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어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푸른빛의 맑은 하늘과 깎아내린 듯한 암벽,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풍경이 눈길을 끕니다.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이 독도의 다채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사진 3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. 한번 방문하기도 어려운 독도를 5년 동안 20여 차례 방문한 최 전 장관은 나를 지새우며 독도의 사계절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. 최 전 장관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떠나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독도의 풍광을 소개하고 싶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재산이란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전시는 18일까지 경복궁역 서울 메트로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